이번에는 신종 코로나 관련 소식입니다. 신종 코로나 사태가 이어지면서 지역 농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마트를 찾는 사람이 줄다 보니 제철 과일 가격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는데요.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지역 농가의 어려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서희 기자입니다. 산청의 한 딸기 농가입니다. 1월과 2월이 가장 물량이 많고 소비자들도 많이 찾는 시기지만 수확을 하는 농민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마트, 백화점 등 판매처를 찾는 사람이 줄면서 딸기 판매량이 감소한 겁니다. 소비자들이 구매를 많이 안 하시기 때문에, 밖에 활동을 많이 안 하시기 때문에, 판매 쪽에서 좀 시세가 약하게 형성이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예상치보다 한 3, 4천 원, 킬로그램당 3, 4천 원 정도 밑돌게 시세가. 딸기뿐만이 아닙니다. 대형마트에 납품되는 파프리카와 토마토 등 신선 농산물 대부분의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수요가 없으니까, 그렇죠. 공급이 좀 많으니까 가격이 내려가는 영향도 있는데, 야채 과일 종류, 우유 종류는 좀 많이 내리는 편입니다. 더큰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가 지속될 경우 지역 농가 인력 수급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농촌 지역은 부족한 일손을 외국인 노동자에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인데, 외국인 노동자 대부분이 1년 이하 단기 비자를 받고 있습니다. 겨울 작기가 끝나는 5, 6월이 되면 대부분 자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다시 우리나라로 올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제주 무사증이든 제3국 통해서 들어온 한국 무사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오는 무사증이든 그거는 온 국가에 대해서 다 금지를 한 상태고요. 여기까지가 외국인에 대해서 입국 제한을 조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진주와 산청의 경우 대규모 신선 농산물 영농이 활발한 곳.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지역 농가의 인력 공백이 우려되는 이유입니다. 노동부 쪽에서 이제 기존대로 비자금으로 해주고 계속 이렇게 이제 노동자 오게 하면 괜찮은데 그게 나중에 좀 규제가 되고 이러면 저희 분야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 농가에서는 사태가 장기화될 것에 대비해 일손 돕기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매년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지역 농가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장기화될 경우 지역 농가의 시름은 더 깊어질 전망입니다. SCS 조서희입니다.